네, 안녕하세요. 유니콘 모터스포츠의 오재빈이고요. 유니콘 모터스포츠, 사실 저는 팀원이에요. 대표는 아니고, 오늘 그 유튜버와 이런 방송 참, 심박 좀 어색한데, 일단 오늘 젠콥 2대 대결을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 바로 여기 구형 9코, 2009년식.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2년식 신코. 12년 맞지? 그치? 맞지? 12년 신코인데, 일단은 둘 다 같은 2.0 엔진이에요. 둘 다 같은 2.0 엔진인데, 재밌는 거는 둘 다 똑같은 오토미션이고, 인제 스피디움에서 보기 힘든 둘 다 완벽한 순정이에요. 전혀 튜닝이 되지 않은. 이쪽 한번 와보시겠어요? 이쪽 오시면은 이제 2000cc 순정 터보고, 신형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에는 275마력, 그리고 오토미션인데 6단 오토예요. 근데 생긴 거는 9쿱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딱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엔진도 뭐 똑같고 약간 미세하게 다르긴 한데 생긴 건 거의 똑같아요. 얘는 이제 5단 오토 미션이고 210마력,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60마력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브레인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원피 대용량이 들어가 있는데 KGC 거 디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피고 브레이크가 들어갔는데 대피고 패드가 성능이 굉장히 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것도 이제 KGC 디스크인데 이거는 브렘보, 순정 브렘보가 들어가요. 4 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갔는데 패드가 갑자기 확 달아버리는 바람에 기존 거 떼버리고 그냥 싼 거 하드론 넣었어요. 원래 프릭사 S1 넣었는데 프릭사 S1이 급격하게 수명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카센터에서 그냥 싼 걸로 넣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금호 엑스타 PS71이 들어가요. 바꾼 지 얼마 안 됐고요. 양쪽 다 앞뒤 둘 다 PS71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자, 신쿱의 타이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타이어가 굉장히 좀 지저분한데 한국 타이어에 벤토스 V12 에보2가 들어가 있어요. 앞뒤 둘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 타이어는 좀 마모가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정확하게 좀 비교하기가 애매한 게 뭐 서스펜션이나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좋고 근데 브레이크나 타이어는 제게 더 월등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아까 고속도로 달려보니까 직발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좌절감 느꼈는데 오늘 이 차가 이제 브레이크 성능이 좀 좋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브레이킹으로 일단 승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신쿱하고 9쿱 이제 실내 디자인을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먼저 신쿱 보여드릴게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나온 차답게 디자인이 그나마 요즘 차답게 이제 멋지게 나와 있는데 9쿱에는 없는 이제 이런 멀티게이지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죽 같은 거 소재 많이 썼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9쿱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회색이었는데 되게 촌스러웠거든요. 근데 되게 스포츠카답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계기판도 한글 표시가 되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이 패들시프트가 기본으로 달려 있어요. 지금 이 앉아있는 제가 탈 차는 구형 제네시스 쿠페 2.0 터보 모델인데 아까 신쿱하고는 다르게 좀 옛날 틱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되게 촌스럽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패들이 없어서 수동 모드를 하려면은 이걸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깨작깨작 움직여야 되는데 옛날 오토 미션이라 반응이 상당히 느려요.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수동 하나 많아 뭐 거의 비슷해서 이 차는 좀 이따가 오토 모드로 그냥 달릴 거예요. 사실 뭐 별로 볼 거는 없고 신쿱하고 다르게 플라스틱 내장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약간 좀 감성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쉣. 왜 브레이크 왜 잡어?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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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초 어. 6레벨 5초 어. 소감 소감 어떠십니까? 소감 5초 이제 나왔어. 5초 이제 아반떼하고 뜨네. 아반떼하고 야 아반떼 씨 아반떼 5초 야 아반떼 세상 모든 아반떼 다 덤벼. 아반떼 이제 배기하고 이제 머플러 가고 나옵니다 이제. 아 나 진짜 힘들었어. 아 이제 쪽팔리게 드라이버가 하잖아. 저 제쿱은 2분 10초 나오는데 이씨. 아 2분 10초? 아 진짜. 아 근데 제쿱 오토가 순정은 잘 안 나가. 너 순정이야. 애도 순정이고. 아니 순정인데 안 나가. 아니 저 직발은 잘 나가. 직발에서 190자 190. 아니, 나도 직발은 잘 나가. 아 직발 이거 170. 아 저기 나올 텐데. 어. 최고 속도? 최고 속도 얼마 안 나와.
아이고 이 여자 누굴까요? 여자 이 여자 누가 이거? 아, 몰라. 아, 179. 179. 아, 179? 어, 아, 근데 타이어가, 느려. 타이어가 다 닳아갖고. 일단은 뭐 일단 어. 치고. 어. 내 거가 아까 뭐였지? 내 거. 근데 아니, 레이스 이거는. 크로노하고 그렇게 차이는 많이 없어. 그래. 어, 레이스 크로노 아까 대보니까 그 5초대 두 번 있었거든. 어, 이렇게 나왔나 몰라. 아, 이거. 근데 아까 스핀 너무 제대로 먹어갖고. 아, 근데 잘 나왔네요. 1번 코너에서 제대로 먹고 아까 벤츠가 갱생이 나가지고. 벤츠 운전자 한 마디. 아, 좀 지켜줘. 누군지 아. 모르겠지만은. 자, 아까 내가 2시 내가 몇 시에 들어갔지? 이건가? 2분 5초. 아, 근데 1분 4시. 아 진짜 신쿱은 아 9쿱 2분 5초 이거 주민 9쿱 2분 5초 신쿱 2분 10초 아 개쪽팔리네 진짜 엔터 야, 너 차나 좀 그 오일 새는 거 와 저기 직발 192 192 와 직발은 확실히 차이 나네 아이 드라마 하자네 이거 너야 너는 전륜이 나 아반떼야 너는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일단 좀 일찍 들어왔는데 오 RPM 뭐 필요 없고 뭐 5초인데 어 일단 신쿱은 6700에서 끊고 6700에서 RPM 끊어 신쿱 8단은 근데 9쿱은 얼마나 끊나 보자 어휴 씨 9쿱은 6200에서 6100에서 바꾸네 RPM을 확실히 5단이라 그런가? 모르겠어 단수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나 아까 6700 지금 6 차이 많이 나 RPM 어. 뭐 암튼 최대가 암튼 에임솔러 2 똑똑해 에서 똑똑한 좋네 똑똑해 아이씨 쿱 저걸 판매한다 판매 제 쿱 잘 사세요 얼마 1,100만 원? 판매 다음 주쯤에 아, 매물로 올라올 겁니다 스피드에서 신나게 놀고 양아치네 얼마 뜨는데 몰라 몰라 일단 내부하고 저 증금이 뭔지도 몰라 지금 아무튼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구매 요청 부탁드려요. 아, 일단은 차는 문제 같고 드라이버가 하자인 걸로. 드라이버가 등신인 걸로. 드라이버 전륜만 운전하지 후륜은 진짜 쪽밥. 아, 후륜 나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토미션 제품은 정말 바보 같아요. 변속이 안 돼. 안 나가 차가. 일단 뭐. 현대 뭐 습식 DCT 나올 때까지 아니면 수동 사시거나 아니 그러지 말고 차를 갖다 G70 아 G70 정도면 괜찮겠다 어 G70 딱 좋아 오케이 아 이제 신쿱 2분 10초 9쿱 2분 5초 배틀 가기 전에 소감 한마디 근데 제네시스 쿠페 순정이라고 해도 5초 10초 나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욕해 아 일단 뭐 그런 거 다 감안하고 하는 거겠지만서도 응? 어쨌든 뭐 결과가 얘기해 주겠지 근데 이제 타이어 예열 빡세게 해야 되고 일단 달리면서 보자고 달리면서 어. 아 예 그럼 너는 어떤데? 아 그냥 어 묵방 완주면 어 묵방 완주? 안 달리겠다는 뜻이지? 일단 저건 집에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 맞다, 실려가면 안 되니까. 일단 최대한. 차 팔아야 되잖아. 아, 진짜 오늘 아마데 끌고 온 거야, 진짜. 아유. 아마데 끌고 와서 나 안 돼. 아, 진짜, 씨, 어째 이렇게. 아, 야, 토요일에 이제 빨리 오고 싶지. 아, 진짜, 씨. 오늘 화요일인가? 아, 오늘.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라고? 아, 화요일인가? 아, 진짜. 그러면 수요일날 1일, 목금, 토,
토요일 날 딱 타이어 바꾸고 움직였는데. 아, 저 여름 표습. 이렇게 여름 샀어. 에이씨, 이거 이제 튜닝하면. 아, 원래 진짜 이거 둘이 비쌀 줄 알고 재밌는 배틀 결과를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이거 씨. 5조 차이 나면은. 아니야, 근데. 답이 없네. 근데 그 후렴구동은 있잖아. 탈수록 실력이 늘잖아. 아, 예. 아니, 근데 전륜 타다가 후렴구는 힘들어. 어쩔 수 없어. 그걸 다 칩시다. 아, 진짜. 너 나보다 더 빨라. 아, 그러게. 아, 진짜. 진짜. 일단. 아, 이거 씨. 일단 출발. 일단 배틀을 하려 했으나 차에 문제가 생겨서 일단 젠쿱 9쿱 대 신쿱은 랩타임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겠네요. 유유. 아, 참 어이가 없네. 아니 달렸는데, 아니 내 거는 차 말짱한데 이게 얘가 퍼졌어. 차가 안 나가고 차 돌지. 차가 문제 생겨갖고요. 배틀 제대로 못했어요. 준비 다 했는데 개판이야. 일단은 쟤는 아웃이고요. 저 차 그냥 빨리 팔아버려요. 문제가 많은데 다 고쳐놓고 팔 거예요. 다 아웃시킬 거고. 아, 토요일 날 아반떼 MG 경기차 맞다이 뜰 거예요. 뒤졌어. 이제 맞다이 뜰 거예요. 순정. 내 순장의 파워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타이어 바꾸고? 어? 타이어 바꾸고? 아, 타이어 바꾸고. 다 뒤졌어 이제. 대박아, 계속 잘 나왔어. 좋아. 다음 주에 이번 주? 이번 주 토요일. 그래도 심쿱은 일단은 직발이 좋고, 근데 드라이버가 하자. 오늘 차는 뭐 모르게 차는 드라이버가 하자는 말이야. 일단 오늘 뭐 랩 타임은 이 차가 이겼지만, 뭐 이 차는 훨씬 빠르다. 일단은 스펙상으로는. 그리고 드라이버가 좋아야 된다. 이 사람은 계속 몇 년 탔지? 몇 년? 제코 몇 년 탔지? 얼마 안 탔어. 뭐 몇 년? 아니야. 2년? 어? 2년 탔나 이제? 2년 탔나? 맨날 인제 와가지고 인제 몰래 혼자 오고 막. 인제 아들이야. 맨날 첫 번째 2분 20초? 2분 30초 나왔나? 어제 저 이게 그래도 많이 발전한. 그게 아니고. 좀 문제가 많아. 이제 오늘에서야 드디어 슈트 처음, 이게 처음 입고 와가지고 그래도 이부부터 찍고. 아니야. 현대에서 그렇게 해도 스폰 안 해줌. 야, 현대맨이야. 아무튼 오늘 이렇게 끝내기로. 아쉽게도 젠쿱과 젠쿱 9쿱 신쿱 배틀은 이렇게 끝. 이렇게 끝나나?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끝나나? 아, 빨리 끝나고 야, 빨리 가자. 안양으로 갓길이 오자. 아, 진짜 오늘 씨 피터 빌리고 뭐한 짓이야 이게. 이거 이 차는 씨 한 번 굴리고 씨. 아, 씨 양. 빨리 끝나고 정리해.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아웃. 아웃. 끝. 아웃.